자, 출정식을 해야지 그러면. 가시죠, 가시죠.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이제 거둬야지 네. 이제. 그렇죠. 수확의 계절이 왔는데 가만히나 있어. 어머나. 어머. 선생님 조심하세요. 엄마.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 들력이 벌써 많이 벌써 이제 또 아 이쪽은 다 변했다. 여기 다 비었다 야. 네. 아 우리 것만 남은 거예요? 아 우리 저 심은 그때 우리 심은 우리 저기 와 그 모내기 한 게 엊그제 같아 진짜 와. 박서방네. 박서방네. 박서방네 너네서 심었잖아. 발이 완전 빠졌는데요? 이 좀 잠시만요. 장화가 빠질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야, 조심해라. 이제 반대도 한 번만 더 빼주시면 안 돼. 나들 내놔. 야. 내려놔. 아, 예고도 없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사돈. 아이고. 이딴 짓 하면 그때 우리 둘 다 끝나는 줄 알아. 수람이 맞잖아, 너. 맞잖아. 잘 맞았어. 물은 조금 가져. 컵 있니? 야, 이거 군대 때 해보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본다. 전 옛날 촬영할 때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예. 아이고 반가워요. 하셨네. 저거. 오랜만에 뵙시는. 네, 그래요. 어때 금년 수확이 어때요? 변농사가? 작년보단 괜찮. 작년보단 괜찮아요. 근데 작년에가 지난해가 워낙 또 좀 흉년이었어요. 흉년이었고. 아 들어가지 마라. 네 분은 저쪽에 저번 지난번에 모낸 데 있죠? 네, 그로 네, 가요?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절로 올라가자. 저희가 했던 거요? 네. 아 저쪽인가요? 네. 금동이가 앞장서. 아 그래 우리가 했던 우리 절로 가야 되나? 언제 하는 척을 해야 될까? 뭐 막걸리도 안 주고 일하는데 뭐 네. 금동이가 앞장서. 뭐 막걸리도 안 주고 일하는데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도와주는 게 없어. 여기는 뭐 도와주는 게 없어. 뭐야? 뭐야? 어째? 뭐야?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벌써 지쳐 있어? 그러네. 아이고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지금 많이 아이고, 듣던 목소리네. 그래 반갑다. 왜냐면은 내가 그자도 두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어서. 의심은 조금 했어. 아, 그니까, 저도. 근데. 네. 열심히 일하시라고. 계속, 딴짓했어. 네. 빨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맞죠. 그래. 저 안에 들어가면 팔이 이만큼 빠져, 누나. 반갑다. 막 허리까지 빠질 뻔했어. 야, 더 찐 것 같아. 수남이가 전에 볼 때보다는 조금 더. 더 쪘죠? 좀 그랬어. 더 쪘어. 아,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거야. 그럼 가, 들. 그래요, 아주 그래, 수고했어요. 예상을 못했다가.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 저기다 저 모자들 벗어놓고. 하여튼 반갑다. 네. 그러면 뵐까? 그래. 뵐까? 수남이가 다시 왔는데요. 한번 봐서 그런지 너무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냥 보던 애 같아요, 계속. 자, 하이파이브. 계속 아니, 너무 이상하게 취급하시는데? 아니, 사실... 아니 이상하게 취급할 건 없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남이랑 아니 이렇게 있는데 아 저 양반은 아니, 내가 여기 눈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 낯을 움직이는 솜씨가 네. 서투르고 약간 서투러. 아 그래도 이게 제가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자 그러면 저 작업을 하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보자고. 그러면은 저기 저 우리 저 광수는 그쪽에서 해. 예. 우리는 우리 회장님네 식구들은 이쪽 와서 할게. 예. 어차피 뭐 다 같이 할 거니까. 예. 근데 광수는 자주 나온다 여기. 저 이제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저기 뭐야 우리 회장님네 사람들 계절 고정 같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이 그렇지. 나와서. 봄에 왔고 여름에 왔으니까 가을에 왔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
여기? 네네네. 누나 이거 해봤어? 아니 이제 하려고. 선생님 여기 저희 뭐 심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기서 했거든. 저기 저기서 했거든 우리가. 와. 아 진짜 형 심었었어요 이거? 어, 심었지. 그래, 진짜로? 그때 그 전화일기 진짜 드라마지만 현실같이 그때가 생각나. 그래도 옛날에 이거 촬영할 때 이거 나 타는 거 배운 게 기억이 나긴 난다. 그때 너 농사 지었어? 전원일기 때? 난 이런 낮종도 하고 모내기 약간 이런 거랑 무거운 거 들고 포대자루 뭐 옮기고 이런 것만 했어. 경운기 못 몰았어.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는 농업대학교를 가서 이 논 쪽으로는 제가 잘 안 왔었어요. 직살 하게 맞을 뻔했지. 너는 공부해야 돼. 몰라? 얘기 좀 뭐.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다 이제 큰아버지 댁처럼 영남형도 경찰관 하고 하는데 힘든 거 하지 말고 넌 공부해라.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겨우니까. 엄마도 그게 염원이었고. 아이고 당연한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수남이한테까지 농사 짓게 하고 싶진 않은 거야. 어떤 부모고 간에. 너 공부할래? 농사 질래? 농사 질래요. 너 아버지가 사준 영양제 먹고 힘 생기면은 그때 다시 들어봐. 그때까진 공부나 해, 임마! 왜 그러냐면 젊은 농부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에 나 같은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데도 농사를 짓고 싶다. 이쪽은 대를 이어가야 된다. 약간 이런. 그때는 이제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니까. 맞아요. 도시로 가버려서. 그러니까 농사 질 사람들이 없잖아. 다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기특한 거지. 농사 짓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농업대학교를 갔는데 농업대학교가 있는지 몰랐던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전원일기를 통해서 농업대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학생분들이 엄청 많아. 거기서 내 학생회장까지 했잖아. 물론 뭐. 그럼.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서산 마루 하얗게 구름이 피어나고 산뜻한 초사를 가리 널 함께 나와. 와 누나 너무 이쁘게 잘랐다. 그치? 예술이네. 단감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 화면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부쳐 먹고 싶겠어. 감으로 전을 만들어? 전으로. 야,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어? 응. 맛있어. 옛날에 시골에 가면 꽃감 이거 껍질 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것도 팔았어. 그래요? 떡 위에다가 놓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 백설기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호박 말린 거나 이거 넣어서 하면 맛있어. 당도가 좋아가지고. 그게 누나, 누나는 내가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에 나가서 누나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리를 약간 설명해주면서 재밌게. 김혜정의 요리 교실. 이거 부침가루.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네. 이게 사실은 원래 계란이나 다른 거를 넣으면 좋은데 감 자체가 너무 풍미가 좋으니까 다른 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뭐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안 넣고 나만의 비법으로. 아, 요건 뭐죠? 이거는 우리 팥빙수 할 때 넣는 연유. 연유.
연유를 좀 넣으면 이야 이게 비법이구나. 풍미도 있으면서 이게 이제 단감하고 잘 만나져가지고 더 맛있어요. 맛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 아까는 그러네. 아까는 이게 뻑뻑해가지고 몽글몽글 되는데 이거 연유를 넣는 순간 이렇게 점도가 부드러워지잖아. 이렇게 너무 좋아지잖아. 야. 그래서 이제 부치겠어요. 아 전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씌워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쁘고 솜씨 좋은 우리 누나를 솔로로 살고 계시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누나? 어? 다들 미친 X들이지. 아니 그건 아니고 안 예쁘니고 안 예쁘고 불필요하니까 안 데리고 왔겠지. 아니야. 한 2년 전에 아는 여자 후배가 너무 괜찮은 분이라고 누구를 소개를 해줬어. 아유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그래 한번 만나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다. 톡이 맨 처음에 정성스럽게 오더라고. 막 분위기 있는 음악도 보내고 좋은 글귀도 보내고 그래. 그래서 아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라 아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했어.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이더라고. 이제 톡이 와. 지금 뭐 하세요? 이래. 그러면 아 지금 햇살이 너무 좋아서 지금 햇빛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뭐 어쩐대. 어머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 사람 제정신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런 농담을 해? 네, 누나가 속상했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 분위기를 못 차리는 그 사람은 누나의 짝이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고 산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해. 그래서 그냥 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는 그냥 내 마음을 챙기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러고 살았지. 이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꼭 같이 뭐 저 결혼해서 안 살아도 아니, 그런 그냥 친구처럼 사겨도 오래 사겨도 연인으로 그것도 괜찮잖아. 멋스럽게 데이트할 수 있는. 이 가을에 단감전을 구우면서 지금. 아니 그거 진짜 필요해. 왜냐? 이 세상에도 제일 좋은 게 사랑이잖아. 나이 먹어도 사랑을 하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한번 먹어봐. 맛이 네. 어떤지. 처음 맛보는 첫 경험이야? 첫 경험이야. 야 이게 단감의 달달한 맛이 나면서 껍질에서 그 튀김가루에서 나오는 그 조합이 기가 막히는 맛. 그리고 아주 미미하지만 연유의 향이 보물찾기처럼 숨어있잖아. 그러네. 그것도 그렇고 고구마 튀김보다 더 맛있네. 어머. 그 집된장을 퍼주는데 이야, 이 된장 봐라. 야, 이 된장 남은 거 여기 잡내 없애게 여기다 좀 넣는다. 어. 맛있겠다. 너는 연애했냐? 네? 연애 결혼이야? 어, 그
연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매반? 그쵸. 소개. 소개하고 연애는 1년 했어요, 1년. 하나한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아니, 뭐. 한 번은 해요. 그래요? 한 번은 할까요? 여자로서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뺏기잖아요. 당연하지. 그게 여자의 엄마의 본분인데. 근데 이제 사실 좋은 시절을 많이 버리기는 했으니까 지금 더 즐기라는 거죠. 더 즐겨? 얘 나이가 한갑이다. 선생님! 조금 있으면 한갑 잔치에. 얘 한갑 때 너 와라. 한갑이야. 근데 뭘 더 즐겨?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예.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요새 비혼 뭐 결혼 안 한다 뭐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 왜냐면 며칠 전에 내 생일이었어. 우리 오붓하게 가족끼리 요번에는 조용하게 이렇게 손님 초대도 안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손녀 재롱 보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일기에 뭐라고 쓴 줄 아니? 뭐라고 썼어요? 김수미 잘 참고 잘 살아왔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행복한 날이 있지? 이렇게 썼어.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넌 어떤 때 아 가정을 갖고 싶다 싶어?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같이 뭐 이렇게 식당에서나 어디 공원에서나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결혼해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애를 포기할 때가 이제 되고 나니까 아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진짜. 근데 만약에 인연이 네. 애가 하나 있는 남자인데 네. 애는 뭐 서너 살 됐는데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가 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쌤 그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전 자신 없어요. 남자가 좋으면 사랑으로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허송이라 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어떤 남자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졌는데 그 남자한테 애가 있어. 그럼 그 애도 좋아져. 그러면 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 그러면 애가 얼추 다 컸어. 그러면 남자가 60이냐? 네? 아니 왜 아니 남자가 좀 일찍 가서 왜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50 넘어야지. 차라리 저는 아예 그냥 다 성인이 된 사람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나는 20대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3, 40년 후를 대비해서 생각을 했어. 그 사건이, 네. 그 문제가. 먼 훗날, 네. 먼 훗날도 아니야. 내 나이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내 나이보다 훨씬 많아졌을 때 이미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고 넌 형제만 있고 그렇고 내가 몸도 아프고 좀 안 좋은 상황이다 할 때 사실 부부는 그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60부터 부부는 절실히 필요한 거야. 60 지나면 누구나 고정으로 먹는 약이 있어. 뭐 그러면 약 먹어서 챙겨주고 하다못해 치과를 가더라도 같이 가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그거는 정말 동감.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생각이 이제 바뀌긴 해요. 저 같이 정말 잔잔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는. 원래 언니가 비혼주의는 아니었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아닌데 인연이 아니었고 얘가 그렇게 뭐 박사학위 받고 공부와 거기에 치중을 했지 연애하고 이거는 조금 뜸했나 봐. 근데
네가 그때도 아 나 결혼할 거야 맘만 굳건히 먹었으면 누군가 걸렸어. 근데 그랬겠죠, 그 생각을 덜 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70이 훌쩍 넘고 결혼 생활도 50몇 년을 했고 뭐 사위도 받고 며느리로 본 사람으로서 나는 내 인생의 요즘이 황금기야.